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뵈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여 못 하시다가 또 이제 해자가 되셔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조금 잘 지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전화를 다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는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빨리 그냥 쾌유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만만하게 뭐 이거 입 갖고 이러지는 마시고 내 몸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린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70일 우리 그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고신 교회 전체가 부활절까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이런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려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는 그릇을 씻는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축복을 담는 그릇을 씻는 거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열어주셔서 회개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말 죄사함의 그런 확신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육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소망이 회복이 돼야 돼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게 되고 입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이제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멈추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그런 입을 여는 자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사랑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그런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 사랑이 빠져버린 소망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추구하시면서 또 사랑을 무엇보다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짧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스크린에 그냥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횟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예,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시켜주세요. 예. 카운트만 하십시오. 예. 예, 속으로 읽으시면서 더요. 몇 번이죠? 아, 많다. 많다라는 거죠. 하나, 둘, 그 다음부터 많다. 열 번은 넘는 것 같은데 13번이에요. 13번. 이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사랑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사랑이 결핍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은 불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사랑을 다른 것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데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랑을 그렇게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아울러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오늘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한 번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요. 설교를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뭐 길게 하는데 짧게 3분 만에 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곡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찬양인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한테 사랑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사랑하자, 그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뭐냐, 결국 두 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뭐 증권과 관련된 주식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 잡다한 정보가 많은 거 참 좋은데, 가장 큰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밀어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사랑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중에 이보다 명확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명쾌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장해제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친근한 이미지,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이 공의의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사람의 사랑 가운데 엄한 사랑 또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엄한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혼내는 사랑이 바로 엄한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은 잘못을 했을 때 부드럽게 타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가 분명히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놀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넘어진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달려가지고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면서 아이야 괜찮니 하면서 데리고 와서 약을 발라주고 하는 거 이건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너 길 갈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 공의와 이 엄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엄한 사랑만 있는 아주 혼나는 그런 율법적인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자꾸 주눅이 들어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부드러운 사랑 다 괜찮아 하는 집. 요즘 아이들이 하나 뭐 둘이니까 대부분 그렇게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버릇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갈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 회초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초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복하여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가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마치 회초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엄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하자.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더라도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9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먼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라고 갈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는 말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대단한 존재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날 떠나지는 않을까?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을 보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끝을 다 아셔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예쁜 거 좋아하죠. 가치 있는 거 좋아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족되는 존재가 못 될 때, 내가 예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될 때 세상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고 나면 그렇게 묻죠. 야, 누가 먼저 싸웠냐? 누가 먼저 때렸냐? 꼭 물어보거든요. 먼저 때린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더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떠냐면 우리의 바닥을 본 상황이에요. 우리가 좀 차려입고 멋있게 한 그 상황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냄새나고 뭐 추하고 누추해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바닥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실패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경 이렇게 보면 오늘 9절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지 사랑은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손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리셨다고, 노력하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우리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시죠? 제물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사명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완수하신 거예요. 구속사역을.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내어놓을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자녀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줄 수 있냐고요. 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체의 일부 가능할까요? 가정이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실상 닥치면 어떤 이식을 앞두고 도망가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비난할 건 없어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로 9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를 살린다고요. 주님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죄요, 우리 죄.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즐겁고 기쁜 때도 있지만 그러나 힘든 날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요,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죽음이 찾아와,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인간에 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지옥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삶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무력한 그런 삶,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살리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 채찍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죠.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랑의 종교입니다. 희생하는 종교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떠셔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노라. 하나님 어떻게 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엄한 사랑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고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애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아이가 다쳤을 때 어머니에게 달려가듯이, 왜 달려가죠?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이 가슴을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사랑해라라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와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좀 맥락은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런 미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미움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 누가 먼저 사랑하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서로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처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지금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제일 소중한 분은 부모님이죠.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한 부부죠. 부부. 남편과 아내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또 사랑해야 되고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 가족끼리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가족이라도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힘든 존재가 있는 거 뭐가 안 맞아요. 안 맞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외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이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다면 우리 주변에 계속 만나는 사람, 우리 오이코스들.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뭐 마트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측도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웃 사랑하는 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힘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최소한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아유 나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에요. 내 중심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구 충족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걸 배웠어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이 사랑이라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해 주는 거,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 내 일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손해보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뭘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일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만, 죄를 짓는 것만,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를, 우리 눈에 뭘 보이는 자를 외면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성숙을 나타낼 때 어리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성숙하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거. 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 조금 더 성숙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받은 거를 내 것까지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뭐 어떤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 그러할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셨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희생적인, 손해보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을 하냐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이고 내 눈에 보이는 오이코스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더 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13장 3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이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적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4절인데요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먼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성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예요. 사랑은 먼저 모든 것을 참고, 먼저 모든 것을 믿고, 먼저 모든 것을 바라고, 먼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상대보다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뭘 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어제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부부 이렇게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녀총각 때 교회에서 이렇게 데이트한 그런 얘기를 작게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밤 11시까지 데이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 예배 오려고 차를 운전해서 데려가고,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지금은 못하죠.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대인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도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못 받았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변명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 뭐 사랑하겠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봉사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지금 다 상황이 다 나이도 먹고 뭐 이런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신 분이 계셔요. 플러 신학교 교수였던 이완 피츠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대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훌륭한 운동선수예요. 그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예술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자기 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형이래요, 인형. 근데 그 인형은 손때가 묻고, 막 좀 허름하고, 막 실밥도 터져진 그런 인형이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미국 플러 신학교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딸에게 물건을 최대한 다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챙기라고 했더니 이 딸은 좋은 장난감 이런 거 뭐 비싼 거 드레스 이런 게 아니라 이 인형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이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서 그만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색이 되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비행기를 못 타고 그 인형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인형을 찾았더니 딸의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새 것도 아니고 허름하고 누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봤을 때 나는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